was made for you and me.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선생이고요. 오늘 가져온 꿀잼 컨텐츠는 뭐야? 바뀌어가고 있는 이 새로운 건대 유형에 대비하여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문제를 풀이를 한 연구작 리뷰가 되겠습니다. 바뀌어가는 새로운 유형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변수를 제공해왔던 건대 기초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새롭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형적 기본기가 있으면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너무 그렇게 막 새로워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나중에 이제 컨텐츠로 제작을 해볼 예정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소재는 7교놀이 세트를 이용하여 결합의 이미지를 표현하시오. 인데, 다들 7교놀이 세트를 가지고 놀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데, 처음 보는 7교놀이였는데, 굉장히 조형적인 소재였던 것 같아요. 색깔도 많이 들어가 있고, 나무의 어떤 저채도의 원색도 있으면서, 삼원색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일단 모양 자체도 기본 도형에 입각한 어떤 소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화면을 재밌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아주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 결합의 이미지라는 어떤 제3조건이 붙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릴 게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쉬웠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결합의 이미지를 표현하시오. 이런 제3조건들이 붙었을 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이미지를 과연, 그러니까 그 단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단어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디자이너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하는 거죠. 내가 그림을 그려냈을 때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미지가. 그게 중요한 건데, 과연 내가 이 7교놀이 세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결합이라는 이미지가 보일 것이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석할 때는 어떤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를 도식화를 해서 그 도식화된 이미지에 제시된 사물들을 끼워 넣는 방향 이 아무래도 좀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결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착착 이렇게 이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탁,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이렇게 탁탁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결합의 이미지, 로봇 합체하면 이렇게 나사가 탁 박히고 막 이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 이런 이미지를 이제 약간은 내 나름의 생각대로 도식화해서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7교놀이 세트가 이 판에 보면 이 삼각형들이 모여서 정사각형을 이루잖아요. 그거 자체가 결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걔네를 하나하나 빼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감안해서 이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결합의 이미지라고 했지만 결합이 아닌 분해 이미지도 같이 보여줬을 때 그 결합의 이미지가 좀 더 견고하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일 거고, 아니면 정말 결합의 이미지만 적나라하게 보여줘도 될 거고. 그래서 거기 건대 바뀌는 유형의 이런 말들도 있었잖아요. 평면적인 구성도 허용하겠다, 좋게 봐줄 수 있다, 조형적으로 그게 더 어울린다면. 그래서 이런 문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평면 구성이 좋을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 구성이 어울릴 때 써도 된다 이런 말이지, 무조건 평면을 넣어라 이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평면적인 구성을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컴포지션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어떤 긴장감 있는 배치들이라던가 미대칭적인 균형을 만든 어떤 그런 화면 분할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타파해도 된다. 그 단어와, 그러니까 제3조건 그 단어와 게시물 자체가 조형적으로 어울린다면 그런 평면적인 구성도 괜찮고, 그리고 꼭 ABC의 어떤 주제의 흐름, 공간의 흐름에 대한 해석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그릴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졌고, 좀 더 아이디어를 이제 개방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좀 건대해서 이제 제공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쪽이 좋다 이쪽이 좋다 이쪽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절대.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전달을 잘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알겠죠? 네. 그러면 뒤에 채색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쭉 지켜봐 보시고 채색에 대한 스킬도 보시면서 감탄을 한번 자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채색을 들어갔는데 어느 때와 같이 블랙으로 형태를 어느 정도 좀 잡고 들어가는 습관이 좀 있죠. 그래서 저렇게 형태를 좀 잡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칠을 할 때 구분이 좀 쉬워지기도 하고 또 내가 블랙을 어디다가 미리 발라놓겠다 미리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쪽에 블랙을 안배를 해서 이 블랙이 되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블랙이 잘 들어갔을 때 그림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거. 그러니까 흰색 물체라서 혹은 뭐 밝은 물체니까 그래서 블랙을 굉장히 금기시하는데 블랙이 잘 들어가면 그림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서 유념해서 칠을 하는 게 좋고요. 어쨌든 마카를 통해서 블랙을 어디다가 바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나의 빅피처를 뭐 미리 잡는 거죠. 연구장입니다, 여러분. 연구장이라서 좀 보시는데 피스테이프가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참고를 바라겠고, 그러니까 이제 연구장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더 욕심을 내서 더 깔끔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하시고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더라도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제부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이제 레드와 블루와 옐로가 저 흰색을 감싸면서 삼원색을 충돌시켜서 흰색이 굉장히 명시성이 또렷해 보이게 그런 어떤 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체 간에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저 사이에 들어가는 저 특히 초록색이랑 레드 사이에 블랙 음영 보이시죠? 저런 어떤 음영의 어떤 연출이 굉장히 견고하게 딱 서로가 붙어 보이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저게 구분이 딱 되면서 좀 약간 이렇게 견고해지는 느낌 그런 게 좀 보여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옐로우 부분을 칠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추후에 조금 시간 지나서 보시면은 뒷부분에 흰색을 잘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눌러주는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정하는 것도 좀 보시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피스테이프가 좀 편하긴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그리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피스테이프를 실제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시간적으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적재적소에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많이 달라지는데 실제로 이게 연구작인데 제가 채색 시간이 5시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이 편집본을 다 합쳤을 때 대략 5시간 15분인가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연구작인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절이고 게다가 근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필요한 부분에만 쓰게 되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많이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 자, 그리고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흰색 부분은 양감을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잡았죠. 하지만 제가 또 늘 얘기하지만 저렇게 주변에서 톤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는 블랙의 톤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조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색깔이 레드다, 블루다, 옐로우다, 흰색이다 이렇게 딱 결정지을 수 있는 개념은 그 면적이 보이는 거에 70% 정도가 그 색깔이 유지가 됐을 때 그러니까 블랙을 내가 친다 하더라도 흰색이라는 컬러가 보이는 면적에서 70% 정도가 살아있다면 흰색으로 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다고 싶으면 톤을 써야 돼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뭐 학원마다 흰색이니까 블랙은 치지마 이런 학원들이 있을 수는 있고 그런 선생님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굉장히 제가 뭐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블랙이 굉장히 그림의 어떤 명시성을 키워준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입장이고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채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같은 부분도 제가 저 주제부의 명시성을 위해 일부러 포기를 한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톤을 많이 세게 눌러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칠을 해놓은 걸 보고 나니까 이제 채도가 너무 죽었다 싶어서 그걸 다시 이제 덮여서 살리는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런 장면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네, 실수를 많이 해봐야 내가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날 수 있어요. 내 몸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늘 수 있고 경험치가 쌓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12분짜리 동영상인데 12분 동안 쉬지 않고 말을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신한하구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길미술학원 선릉에서 입시반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기 이제 흰색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안 보인다 싶어서 반사광을 좀 잡았는데, 나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택을 좀 더 과하게 해서 뒤를 아예 눌러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형태도 지금 보니까 되게 찌그러졌죠. 그래서 저것도 수정하는 장면이 아마 나올 겁니다. 앞에 있는 저 블루 같은 경우는 주제 포인트에 있는 블루에 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크죠. 어떤 이런 크기에 대한 점의가 굉장히 이 공간 안에서는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크기가 상대적으로 보여져야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파란색의 7교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파란색이 큰 놈 있고 중간 작은 놈이 있어야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인식하게 되죠. 뭐가 앞에 있고 뭐가 뒤에 있고. 그래서 이 그림 안에 크기에 대한 어떤 점이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익사이팅하고 긴장감 있는 화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고요. 제가 이번 그림에서는 색연필도 그렇고 이제 페이스테이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깔끔해지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에 연구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터 블랙, 신한 블랙, 저 매트한 블랙은 그러니까 매트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봐도 신한 포스터 블랙은 광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블랙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니까 소묘 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각도에서 난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일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톤이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신안의 소프트 블랙은 그런 게 없어. 굉장히 매트해서 어떤 각도에서 봐도 블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그 블랙 톤을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교수님이 내 그림을 봐도 이 그림이 약해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나 강할 수 있다. 강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아이템, 신한 포스터 소프트 블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진짜 신한의 어떤 서포터즈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나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가 또 색 변화를 은은하게 약간 블루 계열을 타서 이제 초벌을 칠했고, 나무 묘사 뭐 있습니까? 나이테로 좀 약간 무작위로 모양을 좀 무작위로 내서 크고 중간 작고, 그리고 장중단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도 해서 색연필로 조금 슬쩍슬쩍 이제 코이노어 갖다가 이제 다듬어 주면은 금방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점점 여기서부터는 어떤 표현의 점유를 통해서 뒤로 가면서 공간을 뺄 거기 때문에 조금씩 표현이 줄어들고 그냥 정리만 하는 모습들이 또 나올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박수를 치게 되는지. 자,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도 저런 컬러 선정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에 만약에 이제 다른 색, 그러니까 뭐 블루나 옐로가 들어갔으면 굉장히 튀었을 건데, 저렇게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삼원색을 제외한, 예를 들어 뭐 초록색이랑 보라색, 뭐 옐로도 그렇고 초록색, 보라색이
중간에 연결해주는 고리에다가 넣어줬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색을 이어주기도 하고, 특히 7개월놀이 세트는 모든 색깔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빨주노초 파, 빨 들어갔지, 주 들어갔지, 노초 파 남색은 없고 보라색 있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색깔 선택이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원색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주제부에 연출할 때도 그 힘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앞쪽에서는 이 원목판에서 칠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결합이 된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하면, 저 뒤쪽에서는 이제 흐트러지는 모습을 조금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쪽은 흐트러졌고 그런 어떤 칠교 조각들이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되는 어떤 결합의 이미지를 제가 또 연출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림. 그래서 지금 칠하는 부분은 이제 공간 쪽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정리만 하고 마는 거죠. 여기를 너무 묘사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여기 지금 제가 타임랩스로 이제 바꿔서 그렇지 저기에 들어간 시간은 정말 적습니다. 한 20분 정도 그렸나? 뭐 그릴 게 없잖아요. 그냥 양감만 칠하고 정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넘어가는 공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저쪽 같은 경우도 그냥 색연필로 쓱쓱쓱. 그리고 제가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좀 저렇게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완벽하게 찍는 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쓴다고 쓰는데 그림 그리면 입이 쭉 튀어나와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촬영에 또 신경이 또 안 쓰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또 저런 거 이제 정리해줘야죠, 여러분. 예, 정리 열심히 해서 완성해야죠, 빨리빨리. 뭐 묘사 안 하지 않습니까? 나무질감도 거의 안 들어가고 최대한 그냥 색연필로 외곽 정리만 전체적으로 해주고 색깔은 점차적으로 풀어주고 채도 단계. 그래서 거의 이제 한 50분, 50초 정도 남기고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는데, 이제 보시면은 중간에 저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색 저 뒷부분 눌린 거 보이십니까? 네, 저 부분 제가 눌렀죠. 눌러서 이제 흰색을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제가 설정을 했었죠. 이거 언제 스쳐 지나갔지? 자, 그래서 지금도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보시면 여기 밑에 단계를 좀 더 넣습니다. 칠교 부품을 조금 더 넣어요. 파츠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더 넣어서 그림의 어떤 완성도를 좀 더 끌어올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한 번 더 눌렀고, 지금 형태 틀려서 블루 조금 정삼각형인데 저게 약간 좀 길어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수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성된 걸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기 밑에 부분 촬영하는 거, 근데 제가 저거를 안 찍어가지고 저거는 이제 과정 중에 나와 있질 않는데, 그래서 저렇게 한 번 더 넣어줌으로써 이제 공간이 두 갈래로 빠지면서 조금 더 길이 재밌게 빠지는 것 같아요. 길이, 그죠? 예. 길이 굉장히 재밌게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삼원색의 충돌과 저 흰색은 혼자서 무채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무채색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톤 안에 가둔 것 자체는 제가 봐도 의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합의 이미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평행하게 만나면서, 그러니까 서로 지탱해 주는 거죠. 힘을, 이 힘을 지탱을 해서 고정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어떤 이 결합의 이미지를 조금 더 이미지화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고 뒤로 가면서 이렇게 딱 빠지고, 그리고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맞물리는 장면들,이렇게 맞물리는 장면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사각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맞물리는 거, 그런 것들이 연출이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제 레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아래를 좀 설명을 해주고, 앞에 작은 블루는 앞으로도 나와주고, 옐로 같은 경우는 옆으로 착 뻗어주면서 어떤 그런 축에 대한 결합의 이미지도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에서 꽉 잡아주면서 상대적으로 공간을 연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 레드를 한번 이렇게 나눴어요. 왜 그랬냐면
완성되고 보니까 저 실제 레드 사진에 있는 레드 저 조각이 비례가 안 맞더라고. 그래서 한번 커팅을 해가지고 두 개로 합쳤다. 그러니까 더 결합의 이미지가 저것 때문에 더 우연하게 어, 잘 나와준 것 같았습니다. 네. 아,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저 주황색이 어, 다른 삼각형, 다 삼각형이잖아요. 저거 흰색 빼고. 그래서 좀 혼자서 좀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좀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리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아,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또 저 뒤에 흐름으로 빠지는 저 공간들도 조금 작아진 것 같고. 그래서 어,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그림 어, 잘 보셨죠? 네. 재밌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재밌고, 제가 또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제 가끔 이렇게 남는 시간에 연구작을 할 때는 또 재밌습니다. 아, 연구작 하는 거 재밌어. 입시미술이 되게 재밌어. 되고 나서 그림 잘 나오면은 이제 보고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죠? 네. 재밌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어야지 또 이게 욕심도 생기고 어, 더 잘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연구작 하나 더 남았고 어, 올려야 하는 지금 개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영상 작업을 어, 빠릿빠릿하게 못하는 어떤 이상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어, 금방 해서 금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